북한 현실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 통일을 향한 강한 열망이 느껴지는 색감. 이 이색적인 작품의 작가는 누구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미술활동가 전시와 음악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강추렴이라고 합니다. His palms are sweaty, knees weak, arms are heavy. There's vomit on his sweater already. Mom's spaghetti. He's nervous. 지난주 서울의 한 미술관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색다른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형석 통일부 차관을 비롯해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는데요. 같은 한반도 있는데 북쪽에 있는 우리의 같은 게 서울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아주 약한 상황을 정말 이제 자신감 있고 그리고 생존감 있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녀권을 통해서 또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이 친구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좀 멋진 생각들을 갖고. 이 전시를 개최한 작가는 탈북 청년 작가로 유명한 강춘혁 씨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작품을 통해서 그 사회를 알아가고 그렇게 알아가고 서로 공감을 한다면 앞으로 이 사회는 더 발전된 사회가 되고 하나 된 사회가 되고 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통일 같은 이런 단어들이 나중에 진짜 생소하지 않은 진짜 와닿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춘혁 씨는 과거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 탈북 래퍼로 출연해 화제가 됐는데요. 내 이름은 강효, 한경북도 온성에서 왔지. 그 이후에도 남북 청년 토크,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 통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남남이 아니었고 원래 하나였던 거를 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그걸 알려주고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적인 것들을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게 된다면 더 빠른 해결 방안들이 나오고 더 평화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된 작품들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통일을 향한 작가의 염원을 강렬한 색감과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표현했는데요. 관객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남북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북한에서 나오신 분이 직접 그린 거라서 사진보다 더 생생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민족으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많은 작품 중에서 강춘혁 씨가 꼭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작품은 강춘혁 씨의 자화상을 그린 혼돈, 혼동이라는 작품입니다. 젊은 남자의 두 눈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사회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올 때가 많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혼돈이 올 때 그런 표정을 이제 양쪽 눈에다가 묘사했고 이렇게 이미지가 갈라지고 뭐 이런 것들도 좀 그런 혼란이 오는 그런 시기 저희의 모습들을 이제 담아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작품은 봄의 혁명이라는 작품인데요. 캔버스를 가득 채운 붉은 장미는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따뜻함을 표현하며 무엇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작가의 용기를 느끼게 합니다. 다음 작품의 주인공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사람인데요. 바로 미국의 유명한 힙합 가수죠. 투팍입니다. 투팍이라는 사람인데요. 뭐 이 사람들도 항상 노래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들이 자기는 인종차별과 그런 인권적인 그런 예, 자유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노래를 가사를 실어서 예, 음악 활동을 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종차별의 부당함을 음악으로 알렸던 가수 투팍처럼 강춘혁 씨 역시 작품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힙합 음악을 하는 가수이기에 그릴 수 있었던 독특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전시관의 한편에는 강춘혁 씨가 발표한 힙합 뮤직비디오가 상영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내 발에 신어진 하얀 조던. 그땐 고무신조차 없던 맨발소녀. 겁없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사와디카. 태국 거쳐 드디어 대한민국. 난 다시 태어나 대한남한. 작품 전시에서부터 힙합 가수로서의 활동까지 다방면으로 예술적 재능을 뽐내고 있는 그에게 과연 예술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서로의 그 공감, 이걸 보고 들으면서 공감하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의 소통에 의해서 큰 역할을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는 좀 우리에 대한 시각도 많이 바뀌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거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작품 활동을 더 많이 해가지고 일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언제나 뭐 기회가 항상 주어진다면 뭐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많죠. 통일을 염원하는 예술가 중 한 사람으로서 작품 활동을 쉬지 않겠다고 하는 강춘혁 씨. 그가 보여줄 다음 작품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